5월 31일에 스가 존 총리가 여기에 옵니다. 네. 네, 스가 존 총리가 요새 왜 판유를 결정했는가? 그 스가 존 총리가 결정한 거거든요. 2년 전에. 예. 결정했죠. 네, 그때 결정한 이유를 또 설명했습니다. 네. 그거는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.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오염수 탱크들을 쌓아놓고 후쿠시마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위험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바다에다 버려버리는 거죠. 예, 예. 그 일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. 그 내륙 그 근내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질서 있게 살아야 되지만 외국에 가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그 외도 같은 곳을 하거나 네. 혹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그 불량적인 일을 했다. 아하. 그거는 상관이 없다. 그냥 그 외국에 버리고 가라. 아. 버리고 돌아와라. 그러니까 내부하고 외부를 굉장히 급여로 하는 게 일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질서 있고 그 천직한 일본이 이거는 일본 내에서 혹은 그 외국에 갔다고 해도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그러나 잠깐 간 네. 외국이라든가 아. 그런 데서는 문제 일으켜도 아, 그거는 거기에 그냥 버리고 돌아오셔라. 아. 이번에 그거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느끼는 아, 것은 내부만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면 된다. 그게 내부에 그런 오염수 같은 거 계속 있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밖으로 그냥. 아, 그런 거군요. 예. 네.